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도 주재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오디오의 한 시대를 풍미한 커플링 콘덴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자작이나 DIY를 앰플을 할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만 좀 의미가 있어가지고요. 어느 정도 그 기계에 대해서 뭐 수정이나 변경, 집에 납땜을 할수 있는 설비가 있다든가 이 정도 수준이 된다면 오늘 강의는 한번 들어보실 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고 소리 신호는 커플링 콘덴서에서 만난다. 이 말의 의미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디오 앰플을 열어보시면은요, 커플링 그 캐파시트는 앰프에서 없어서는 안된 핵심 부품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세로로 서 있는 전해 콘덴서들이 있고 가로로 놓여 있는 필름 콘덴서들이 있는데요. 뭐 이쪽은 거의 앰프의 절반이 지금 콘덴서들로 채워져 있고 여기 조그만 것들도 다 이제 필름 콘덴서들이거든요. 앰프 회로에서 콘덴서는 보통 전원부에서는 충방전을 하는 거고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리 신호의 경로에서는 직류와 교류를 분리하는 역할, 이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두 번째 직류와 교류를 분리하는 기능 때문에 소리 신호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는 지점에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소리의 음질과 밸런스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부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회로에서 바꾸면 음질이 변하는 콘덴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부터 이제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커플링 캐파시터죠. 커플링 콘덴서. 출력관 앞에 이제 이게 소리 신호가 증폭돼서 플레이트를 통해서 신호가 나오면 이 부분에 신호가 가는 길목에 반드시 커플링 콘덴서가 있게 되는데 이 커플링은 여기에 공급돼 있는 직류와 여기서 증폭돼 나오는 교류 신호가 이 플레이트에서는 혼재되어 있는데요. 교류는 통과시키고 직류는 통과시키지 않는 원리를 이용해서 직류와 소리 신호의 교류를 분리하는 캐파시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중요하고 회로에서 이 부분이 변경되면 전체적인 회로의 음질이 바뀌는 아주 결정적인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음극관에 달려 있는 바이패스 캐파시터인데요. 이 바이패스 캐파시터는 말 그대로 교류 신호를 이 저항을 통과시키지 않고 바이패스 시켜서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의 용량을 조절함으로써 저음, 중음, 고음의 밸런스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커플링 캐파시터에서는요, 용량을 조절해서 저음을 자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저음을 자르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기는 보통 음질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튜닝을 하고 저음, 중음, 고음의 밸런스들은 보통 이 바이패스의 용량을 조절해서 저음을 더 넣고 들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콘덴서는요, 스크린 그리드 콘덴서라는 것인데, 이건 이제 오극관에만 있는 것입니다. 오극관에 1차 그리드, 2차 그리드, 3차 그리드가 있으면, 1차 그리드는 소리 신호가 들어오는 것이고, 3차 그리드는 캐소드와 연결되어 있어서 음극의 일부라고 볼수 있고요. 이 중간에 있는 그리드가 2차 그리드, 스크린 그리드라는 것인데, 이 스크린 그리드는 1차 그리드와 플레이트 간에 고주파일 때 서로 정전 용량을 주고받으면서 단락이 돼버리, 즉 쇼트가 돼서 붙어버리는 현상. 그래서 고주파 증폭이 어렵고 신호가 혼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간에 칸막이 같은 경막을 치는 것입니다. 이건 진공관 작동 원리에서 오극관에서 제가 이 부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스크린 그리드가 이 그리드에서 나오는 고주파들이 플레이트로 날아가지 못하게 중간에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그리드에서 나오는 교류 신호들이 스크린 그리드를 타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스크린 그리드에 달려있는 캐파시트가 용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교류 신호가 플레이트로 안 건너가고 이 흘러나와서 접지로 통해 없어지는가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리드와 플레이트 간에 고주파 영역에 방해를 저기 접촉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 캐파시트는 보통 보면 고음 쪽에 소리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 중간에 있는 스크린 그리드에서 나오는 이 캐파시트가 되겠고 이 회로에도 보시면 100피코페럴스로 상당히 낮은 거라서 아주 극고주파 쪽, 고음 쪽에 헤르츠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로에서 콘덴서를 바꾸면 음질의 변화를 줄수 있는 이세 곳은요, 바로 커플링과 바이패스 그리고 스크린 그리드 캐파시티 세 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커플링 콘덴서는 음색을 변화시키는 건데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전반적인 회로에서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지금 소리 신호가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인풋이 되면 초단간에서 증폭이 돼서 플레이트에 나온 게그 다음 증폭관으로 가는데 유일한 길목이 바로 이 커플링 캐파시터입니다. 완전히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듯이 소리 신호는 반드시 커플링 콘덴서를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커플링 콘덴서가 회로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음색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도 또 넘어갈 때 보면 여기에 또 커플링 콘덴서를 거치게 됩니다. 보통 두 번, 세번 정도 커플링 콘덴서를 거치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커플링 콘덴서의 품질이 열악하면 소리도 엉망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비싸고 좀 성능이 좋은 캐파시터를 위치시켜야만 제대로 된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는요, 이 커플링 캐파시터의 메이커별, 브랜드별로 어떤 정도의 소리 성향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이패스는요, 저음 밸런스를 하는 것인데, 요 부분에 있는 것인데요. 일단 요 부분은 교류 신호가 우회하고, 그래서 용량을 조절해서 저음의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바이패스가 보통 25에서 50 마이크로 페럿이면 20 Hz부터 다 통과를 하기 때문에 저음을 다 넣는 것이고요. 20 마이크로 페럿 언더로부터 가면서부터 일정 부분 저음은 배제가 되는데 이 루트에서 그래서 그 저음들이 저항을 통해 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상쇄돼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저음을 조절할 수 있는 건데요. 용량을 감소시키면 보통 저음은 20 Hz부터 100 Hz까지 초저음 대역대를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그리드는 말씀드린 대로 요 부분인데 지금 보통 이걸 변화시켜 가지고 앰프에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미묘한 차이가 난다. 특별하게 고역에서 특성을 변화시킨다. 정도까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커플링 캐파시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10가지 정도는요, 뭐, 오디오 역사상 한 시대를 풍미한 커플링 캐파시터이고요. 아마 자작자나 앰프를 제작하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 브랜드의 특성과 가치를 알아야만 제대로 부품 배열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미국의 스프라그라는 제조사가 만든 건데요. 블랙 뷰티라는 것입니다. 이게 까만색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블랙 뷰티라고 하는데요. 빈티지 커플링 캐파시터를 대표하는 두 가지 브랜드를 꼽으라고 하면 이 블랙 뷰티와 그리고 바이타민 Q 이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아직도 많은 오디오 자작자들이 이 블랙 뷰티를 선호하고 또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 블랙 뷰티는 50에서 60년대 커플링 콘덴서의 대명사였고요. 오일을 먹인 알루미늄 페이프를 말아가지고 플라스틱 튜브에 넣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뭐 마란처나 맥킨토시, 피셔 같은 미국의 내노라는 오디오 회사들이 이 커플링 콘덴서로 이 블랙 뷰티를 사용하기 때문에 엄청 유명해졌고요. 소리의 특성은 역시 중력의 두툼함과 질감 있는 음질인데, 뭐 옛날 오디오들은 초저역, 초고역에 대한 이미지가 크지 않았죠. 그래서 얼마나 육성, 중력대를 잘 표현하냐가 중요했고, 그 부분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보통 오디오 앰프를 보컬을 위주로 튜닝을 할 경우에는 이런 고전적인 빈티지 스프라그 블랙 뷰티 바이타민 Q 이런 걸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프라그의 범블비라는 건데요. 뭐 블랙뷰티도 유명하지만 이 범블비가 조금 더 유명한 것 같습니다. 범블비는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꿀벌 같은 건데요. 마치 이게 생긴 게 정말 꿀벌처럼 생겼잖아요. 아직도 이 범블비는 신품들이 이렇게 낱개로 포장이 돼가지고 알리바바나 이런 데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에 8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상당히 아직도 고가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 범블비는 깁슨이라는 기타 앰프에 주력적으로 사용되면서 명성을 얻었고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빈티지 커플링 캐파시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빈티지의 대명사 블랙뷰티와 쌍벽을 이루는 바이타민 Q인데요. 메탈 캡으로 들어가 있고 오일 페이프로 돼 있는데 이 바이타민 Q는 인간의 육성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을 한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옛날에는 보컬의 앰프에서는 반드시 바이타민 Q를 써야 된다라는 정석이 있을 정도로 정말 유명하고 중요한 거였고요. 지금도 많이 생산을 되고 있는데 특히 두툼한 중력이 특징인데 그리고 육성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한다라는 명성을 갖고 있는데 문제점은 이제 대역폭이 좁아서요. 고음과 저음이 많이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웰 밸런스적인 주파수대를 원하는 쪽은 이 바이타민 Q를 현대적인 입장에서는 추천하기가 어렵고 좀 빈티지스러운 그런 앰프를 튜닝할 때는 바이타민 Q는 아주 적합한 사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렌지 드랍인데요. 이건 아마 생긴 것 때문에 오렌지 드랍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오렌지 드랍은 다이나코 ST70이라는 지금 보이는 이 앰프에 사용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보이시죠? 다이나코는 이 컨덴서를 자작자들이 쉽게 교환하기 위해서 이 부품들을 앰프 안이 아닌 바깥으로 내고요. 발열도 고려해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생긴 거는 상당히 예쁘고 소리가 좋을 것 같지만, 의외로 오렌지 드롭은 60년대에 뭐 인기가 있었는데, 좀 부드럽고 온화한 음색이고요. 요즘처럼 그 아주 맑고 청명하고, 에어리시한 그런 디지털 사운드에는 약간 좀 진부한 느낌이 나는 그런 류의 콘덴서가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부터는 이제 빈티지를 넘어서 현대판, 최고 하이엔드에 사용되는 커플링 캐파시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호블랜드의 뮤직 캡인데요. 현재 커플링 캐파시터의 양대 쌍백 쌍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뮤직캡과 멀티캡이 두 가지를 최고로 쳐주는데요. 오디오 매니아들이 이 뮤직캡은 미국에서 사용이 됐고 뭐그 필름 콘덴서 중에 만들어진 거고요. 뮤직캡은 보통 오일 콘덴서처럼 그 중력이 좀 부드럽고 온화하고 고역이 좀 거칠지 않는 중력 위주로 튜닝된 제품인데. 넓은 해상력과 대역이 특징이라서 옛날 빈티지적인 그런 커플링 캐파시터를 현대적으로 새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역시 쌍벽을 이루고 있는 미국의 멀티캡인데요. 멀티캡은 대표적인 이제 하이엔드 커플링 콘덴서가 됐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데, 현대적인 음질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디지털적인 음원을 선호하는 매니아들은요, 대부분, 이 캐파시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젠센 페이퍼 오일인데요. 젠센은 덴마크에서, 코일이나 뭐, 이런, 캐파시트를 생산하는 하이엔드 오디오 컴퍼니이고요. 이 젠센 페이퍼 오일은 뭐 가격으로는 아마 제일 비쌀 거예요. 왜냐면 안에 은으로 만든 것도 있고 뭐이 나오는 리드선도 납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으로 만든 것도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고가고요. 또 바깥쪽에 구리로 만들어서 그 차폐나 이런 것들도 용이하게 만든 뭐 하이엔드의 대표적인 거라서 이거는 앰프 쪽에도 많이 들어가고 또 스피커의 크로스오버에도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뭐
과거에 그 빈티지 오일 콘덴서 중에 그 바이타민 Q를 대역이 좁은 게 문제였는데 그 대역을 좀 향상시키고 또 바이타민 Q가 응답 속도가 좀 느렸는데요. 그 응답 속도를 빨리 만든 그런 제품으로서 현재는 바이타민 Q의 현대적 버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문도르프는 독일 회사인데요. 이 문도르프는 뭐 하이엔드 대명사처럼 해서 현대의 많은 하이엔드 오디오 회사들이 이 문도르프를 앰프 만들 때도 넣고 스피커 만들 때도 넣는데 이 문도르프는 슈프림 그레이드가 있고요.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최근에 2010년 이후에 나온 에보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슈프림 에보. 근데 이 슈프림 에보가 되게 유명했고요. 또 인기가 있는데 원래 문도르프는 자동차의 그 오디오 부품들을 생산하는 회사였고 캐파시트 시장은 뭐 최근에 한 20년 만에 진입을 했는데 상당히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고 평가도 좋고 뭐 아주 촘촘하고 중력대를 강하게 하면서 섬세한 소리 빠지는 소리 없이 아주 조밀조밀하게 모든 헤르츠를 다 완벽하게 재생해낸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도르프는 앰프 쪽에도 사용되고 스피커 쪽에도 사용되고 양쪽으로 다 사용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위마죠. 뭐이 브랜드 모르는 사람들은 없는데 독일이고 작은 스타일의 합리적인 가격,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는데요. 이 위마의 모습을 보시면 좀 다른 거와 다르게 이 리드선이 되게 짧습니다. 이 위마는 이 기판에 장착하는 콘덴스용으로 제조를 하는 회사고요. 솔직히 하이엔드의 콘덴스를 제작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작고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스피커나 이런 데 크로스오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보통 앰프에 PCB 기판 같은 데에 아주 많은 용량을 동시에 사용할 때이 위마가 선호되는데 위마는 독일처럼 아주 섬세하고 깨끗하고 칼 같은 소리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좀 소리가 뭐랄까요? 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 부드럽고 로맨틱한 음색을 좋아하는 오디오 매니아들한테는 별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타로는 이제 유럽의 이태리의 암폰이 있고요. 제가 이거는 사용을 해보지 않아가지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유럽을 대표하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원더캡이 있고요. 그 다음 미국의 오리캡. 오리캡도 뭐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태리의 아이셀. 이 아이셀은 아마 좀 저가로 많이 좀 나용하고요. 오디오 그레이드로 아마 가장 바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페스트캡이라는 프랑스 제품이 있습니다. 네, 이상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플링 캐파시터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이상 인도 주재원이었습니다.